Energy is fire. Conversation is right. If you say tonight. 1번을 골라주신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의 3월달 모습과 이 4월달 흐름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3월달에 여러분들은 완드 여왕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완드 여왕은 의지가 강하고 주변을 잘 신경 쓰는 인물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주변에 사용하니 주변 상황과 사람을 신경 씁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울타리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협력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곧이 완드 여왕에게 동기 부여가 되고 에너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3월의 모습이었다면 나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사용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울적하게 시간을 보내며 가만히 있기보단 지금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다하고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하였으니 노력과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다만 주변 카드를 봤을 때큰 변화나 성장보다는 이 현재를 유지하는 힘이 더 강하다고 보이기에 이런 느린 성장이 1번 분들의 자신감을 하락시켰거나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움직이거나 신경쓰면 과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어떤 낭비가 있지 않았을까? 그만큼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자신의 일과 목표에 열정과 의지가 강한 만큼 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니 너무 많은 힘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변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지만 주변 환경과 유대가 약해서 겉도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일의 성과가 없거나 예상보다 적어서 활력이 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상태이고 불확실한 상황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좀더 확실하게 나아가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있거나 이에 있어서 적응이나 습득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겠죠. 또는 완벽하게 하는 것에 기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과 다른 흐름, 더 나은 미래, 더 빠른 성장을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의 시련, 위기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더 완벽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과 주변 상황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보이고요. 좀더 즐거운 마음으로, 애정 담긴 마음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카드에는 자신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신경쓰고 더 욕심을 내게 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분을 전환시켜줄 행동과 자신을 믿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4월달 운세도 이어서 볼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오, 같은 의미의 카드가 두장 등장했습니다. 4월은 건강과 활력, 균형에 대한 달입니다. 나의 신체, 정신, 정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이 고착된 에너지를 차단하여서 나에게 이제 활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감정의 변덕이 심했거나 나의 건강보다 목표 이익, 성공을 추구했거나 고립된 느낌이 강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힘듦이 있었다면 우리 1번 분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이 생명력과 균형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을 거예요. 삶과 물질 이 사회에서 오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삶 물질 사회의 모든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렇기에 나의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되는 시작이고요, 나의 직관이 옳은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더난 흐름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나의 마음에 평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라는 카드도 등장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월에 여러분들은 안락함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찾을 것이고 큰 깨달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았는데 열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핵심을 바라보게 될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문제와 원인을 알게 되면서 해결하게 되거나 분노, 마음, 화가 사라지고 고요한 마음이 자리를 잡거나 그러니까 과거에 발목 잡힐 일들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든 삶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욱 건강해질 것이고 이것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면서 부드럽게 전진될 것이라 보여요. 자, 그러면 좀더 나눠서 보고 싶어요. 직업은, 금전은, 관계운 합격은 이렇게 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클 기사, 컵 7번. 컵 기사,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재론이 4월에 좋은데요. 전환점을 갖는다? 전과 다에게더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의 안정을 유지하고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든지 나의 성실함이 아주 좋은 평가로 돌아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상은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3월과 완전히 다른 발전 이익 이건 아니지만 기억이 될 만한 좋은 일들 좋은 보상들은 분명히 따른다 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직업은으로 보자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위치에서 나의 할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정말 노력하면서 하나에만 집중하고 파고들면서 여러분들은 진행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펜타클 기사는 갑자기 안 하던 것을 하거나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진행하거나 무모하게 움직이는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3월과 똑같이 진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밀어붙이고 있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펜타클 기사에서 좋은 소식은 뭐냐? 내가 노력한 거? 정말 성실하게 임했던 것에서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이 노력이 결실을 가져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성실하게 일해서 보상을 받는 달이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계속 꾸준히 진행시킨다.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에서는 어, 지출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4월달에 옷을 사고 싶다, 화장품을 사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마구마구 올라온대요.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무언가를 자꾸 사게 되고, 자꾸 나가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지출들이 많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 물질운들은 안정적이고 꾸준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이 분명히 있어요. 따박따박 받는 돈이라든지 내가 예상하는 그 수입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좀 쓰게 되거나 아니면 아, 여기까진 내가 원래 안 쓰는데. 잘안 쓰는데 이번 달에는 좀 쓰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적인 지출이 예상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욕구로 인해서 사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간 지출이 많은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금전에 대해서 조언도 봐야겠죠? 지출이 많을 것 같은데 필요한 조언. 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껴라, 지출하지 않도록 신경 써.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즐기면서 써라, 웃으면서 써라. 좀 편안하게 사고 싶은 게 있다면 써도 좋다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쓸 바에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쿨하게 한번 딱 사는 게 좋지 않은가 라는 카드의 조언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라면 정말 100번 생각해도 나는 이걸 너무 갖고 싶다 혹은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원해서 큰 고민하지 않고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웃으면서 즐기면서 애정을 담아서 이 상황들을 돌보면서 나아가는 게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너무 아끼는 것에 집중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운 볼게요. 어, 관계운도 굉장히 좋아요. 주변 반응들이 다 호의적인 반응이거든요. 나도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가고, 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와 줍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에너지가 균형 잡혀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탓에, 여러분들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어, 솔로 운, 솔로 분들 운을 본다면, 누가 먼저 나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와 줬고, 나 또한 그것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것들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관계도 호전적으로, 호감적으로, 매력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주고받는 에너지가 잘 맞고 균형이 잘 맞다. 그래서 관계도 잘 흘러간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자연스럽게 리드하고 이어가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이나 걸림돌 장애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나에게 가장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나 볼게요. 연락, 소식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완드 2번과 펜타클 시조. 연락이 지금은 닿고 있지 않지만 곧 닿을 사랑. 이것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합격 문자가 온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재회를 기다렸던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좀 소원해졌던 요즘 살짝 서먹서먹하고 연락 자주 안 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온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지금은 막 가까이 지내는 건 아니고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연락도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요. 아예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어쨌거나 지금은 그렇게 가깝진 않은데 앞으로 서로에게 더 신경 쓰게 될수 있는 그런 전환점, 단계, 과정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궁금한데,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연락이 올지, 그리고 일적으로 봐도 그 사람과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데 잘 될지, 여러 가지 궁금하셨다면, yes,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은인데요. 이 펜타클 여왕은요, 고전 의식이 매우 약하고 자신이 이룩한 것을 유지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반부터 했던 것들, 안정을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한다면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밀어붙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안정적으로 시작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나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을 것이고요 미래를 위해서 탄탄한 기반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분들께 특히 시험에 유리할 수 있고 저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신경 써서 컨트롤하고 정보들을 모으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잘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 예스 yes. 근데 이제 막 시작해 보려고 해요. 준비는 아직 안 했지만, 생각할 생각이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NO.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력하시면서 준비하셨던 분들, 또 오랜 시간 투자하셨던 분들은, YES.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1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까지 볼게요. 아이고. 어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주변 환경 상황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에 고립되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든지 관계적으로 보아도 서로 상처를 주었다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무언가가 그렇게 돼서 나에게 영향을 준 무언가가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카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좋아질 일만 남았지 여기서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으로는 뭐라고 나왔냐면 힘든 상황이 있어도 지금 당장 너가 할수 있는 거 해야 할 것에 신경 써보는 게 어때 그랬을 때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다시 이 힘듦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좋은 전환점이 생길 거야 그러면 너의 마음조차도 치유될 수 있고 자연히 과거를 놓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라고 하거든요 그 일들이 반복적이고 매일 똑같은 일들이더라도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면 너의 삶이 되고 의 어떤 패턴, 틀이 만들어지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지금 어떤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벗어나셔서 당장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금방 이 아픔은 이것으로 인해서 잊혀지고 또, 거리를 두게 되면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머물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월달에는 정말 건강하고, 아무렇지 않고, 행복하고, 나의 마음을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이 중심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들 안녕하세요. 3월 달 모습부터 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 3월은요, 행동과 마음에 불을 지었던 달이었다라고 보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눈길을 두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을 수도 있고요. 성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부족하면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불안해지죠. 이처럼 주변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완벽함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에서 오는 피로감, 두려움이 가득했을 수 있고, 남의 시선이나 심리를 과다하게 느껴서 또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중요한 것에만 신경을 쓰지 못했다라고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불안정한 마음과 지레 짐작으로 이 상황과 엇갈리고 뜻하지 않은 오해를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란 주변 상황과 관계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오해일 수 있어요. 왜곡된 해석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처음에 이 두려움은 외적인 요소가 컸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 상황 나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에 대한 생각이 매우 많아지다 보니 행동은 약해지고 생각에 묶여진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으면 생각을 통한 억측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또한 반복되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벗어나려는 생각보다는 이 문제가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인해서 탈출할 의지가 약해진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성장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고요. 그 그러니까 성장 전에 안정이 이미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오는 편안함도 있어요. 근데 나는 성장을 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오는 안정도 좋아.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펜타클 9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고양이가 난간에 앉아 있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센치해져 있고 좀 되게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처럼 내가 해야 할 것을 알아요. 무엇을 해야 이 성장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이성장에 따라오는지 알지만 지금 상황이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서 제한된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장에 갇힌 새가 더 넓은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안다면 나가려고 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새장에 갇힌 새는 스스로의 처지가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이처럼 모순적인 감정이 있거나 틀리더라도 익숙한 것을 선택해서 동일한 문제에 갇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우울하게 들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4월에 또 좋은 소식들, 좋은 흐름들 가득하니까 바로 그런 점들을 뚜렷하게 핵심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차크라, 더 월드 네, 카드 위치 바꾸고 바로 또 다시 리딩 이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6번 차크라는 우리 눈 사이에 위치하는데요 이것은 제 3의 눈이며 우리의 직관을 뜻합니다 직관은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도 전에 알게 되는 걸 말해요 이처럼 4월은 통찰력과 명쾌한 사고로 자신을 확장시키는 날입니다. 혼란을 주던 구름은 거치게 될 것이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서 확장된 관점을 가지게 될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떤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각도 하기 전에 미래가 명확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마치 예상이 되는 전개가 있다 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에 뒷받침할 만한 행동들이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활기차게 삶을 만들어 가거나 계획대로 실행하게 되거나 지금 당장 필요한 노력들을 자연히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이번분들의 세계와 삶이 확장되고 있어요. 나의 세계가 확장된다는 라건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많은 계획, 생각, 정보를 갖게 되면서 크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터넷, 소설, 마케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자리를 확장시키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작가 분들은 인터넷으로 이제 글을 올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이나 어떤 나의 글들을 보여주면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고, 저처럼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이번을 골라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세계를 통해서 나의 자리가 확장되는 흐름일 수도 있어요. 나와 다른 누군가와의 힘을 합쳐서 누군가의 능력을 합쳐서 또 그들과 함께 하느라 나의 자리가 더 높아지고 인정받게 될수 있는 거죠. 어쨌든 4월은 더 넓게 더 멀리 움직일 때이고 특히나 여러분들의 직관이 강력한 신호탄을 보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직업은 금전은 관계은 합격은 이어서 볼게요. 원드 에이스 펜타클 10번. 음, 관계운. 여사제가 나왔네요. 관계운은 어, 4월 달에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균형 잡힌 관계는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상대는 아무렇지 않지만 나 혼자 불편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채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선 티를 안 내겠죠. 잘 지내고 있는 척어 너와 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척 하지만 나의 내면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관계에 편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유지는 된다.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최근에 좀 사람들을 잘안 만나셨던 것도 있고요. 아직 내가 불편한 감정들이 있어서 거리감을 두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 혼자 있는 모습이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내부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안 만났거나 안 믿었거나 마음을 주는 것이 싫었는데, 그래도 4월 달에는 침묵을 유지하되 관계를 이어가는 부분들은 보여지고 있네요. 카드 추가적으로 뽑아볼게요. 관계운을 보면 어떨지. 주변 관계와 어떨까요? 주변 관계와 어떤가요? 4월달 초반에는 내가 방어적인 모습이 있어요. 내가 싫다, 좋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오히려 상대방들이 선택권을 나에게 주는 거거든요. 너 만날 수 있어? 내일 우리 만날래?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yes or no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원하면 yes, 싫으면 no.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좀 마음은 불편한 상태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전환점이 생겨요. 아 조금 내가 마음을 열어도 되겠다. 아니면 나 지금 좀 괜찮아졌으니까 상황도 좀 괜찮아졌으니까 좀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볼까? 라는 전환점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확장되면서 관계에 좋은 소식도 들어오게 된다. 그니까 서로 즐겁게 술도 마시면서 사람들과 마음도 나누면서 나의 마음도 훌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관계운은 이 정도로 볼수 있고 직업운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새로운 시작, 활동,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새롭게 확장되는 때다 보니까 이런 시작과 움직임, 행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떤 행동 움직임인지 계획하고 고민하던 것이 있대요. 그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파악하고 내가 딱 핵심을 찌르면서 나아가게 될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무모하게 시작하는 행동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해 보면 좋겠다. 오랫동안 좀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요. 돈이 될 만한 게 무엇인가? 혹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떤 방향이 나에게 맞는가? 이 하고 있는 일들을 좀더 활력 있게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어떤 계획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소드왕은요. 문제 해결에 아주 큰 능력이 있어요.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알고 있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황 파악을 정말 잘해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눈치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결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런 핵심을 딱 바라볼 수 있는 제3자의 눈을 갖게 되면서 아 명확하게 내가 행동해 볼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헷갈려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내가 느끼고 알고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유행에 민감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더더욱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행을 파악해서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알아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는지 봤는데, 아 사월 달에는 좀 바쁘겠다 싶거든요. 해야 할 것도 많고요, 신경 쓸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가지런하잖아요.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당장 해야 할게 무엇인지, 나중에 해도 되는 건 무엇인지, 그게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느라 바쁠 것이고, 몸이 하나라서 모자라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움직여 보자라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금전운 볼게요. 금전운을 봤을 때 펜타클 10번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좋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풍요롭다. 하지만 그만큼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가족에 대한 카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4월달에 지금 약속이 없으셔도 외식을 하거나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가족들과 사시는 분들은 어머니, 부모님께 뭐 선물을 사주거나 나갈 돈이 있거나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우리 아이, 남편을 위해서 어, 나갈 돈들이 많았다 라고도 볼수 있겠죠. 또 추가적으로 카드 뽑아볼게요. 그 외에 뭐가 있는지. 아, 그래도 내 돈, 내 이익 지켜낸다. 진짜 써야 할 것에만 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을 만날 약속이 생겼다면 딱 적당하게, 그러니까 정말 더치페이 하면서 내가 쓸돈 쓰는 거고요. 펜타클 4번과 교환카드가 동시에 등장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금전을 관리하고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전에 굉장히 신중해져 있는 모습이고요. 내가 이 돈을 잘 사용해 보겠다. 관리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무모한 지출을 하시거나 예상외의 지출을 하는 일은 매우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익을 봐도 급격한 성장 어떤 재산 증감, 이런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나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소소한 금전의 이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은 좋아요. 사실 관리 이렇게 잘해주면 금전은 좋다고밖에 볼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유지하고 잘 하시는데 당연히 금전 가지고 있는 게 많죠. 머리에도 지고 있고 가슴에도 있고 발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낀 것도 있고 똑똑하게 관리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 관리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 여유 있게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합격은 완드 4번 나왔거든요? 완드 4번 나오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축하를 해준다. 내가 축하를 받는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얼만큼 노력을 했던 간에 지금 합격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예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저 시작해 볼 거예요 (4월달에) 막 준비를 서두르게 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혹은 벼락치기를 하는데 그건 가능성이 있는지 아 벼락치기 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뭐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 오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면접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마음은 정말 많이 썼던 거 나오거든요. 아 진짜 됐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노력할 건데, 정말 잘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나아갔더니 예스라고 나왔고 지식에 대한 벼락치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합격국은 대부분 좋다. 근데 네, 이제 너무 준비 안 하신 분들 공부를 하긴 했는데 지금 많은 부분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지식이 지금 불충분하신 분들은 '노'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 마지막으로 4월달의 조언 뽑아보겠습니다. 음? 떨어졌어요. 4월에는 빨리 가는 게 중요치 않다. 차분하게, 조급하게 느리더라도 돌아서 가는 것을 선택하시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 보면 결과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하게 할까 말까 생각을 하셨다면 일단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자세, 인내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빠르게 가다 보면은 우유부단한 자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안 되는 것을 내가 꽉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가면요. 내가 알아요. 어, 내가 지금 조금 급하게 가느라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지금 제 3의 눈이 4월달에 발동하고 있는 만큼 내가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어, 나의 신호탄이 온다라고 했죠. 직관이 신호를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까지 기다리면서. 선택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선택과 결정에 대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의 직관이 예스라고 먼저 올라올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민도 안 하고 직진할 거예요. 근데 고민된다면 기다리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의 베이스를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초반의 흐름과 끝의 흐름이 다르면 안 되겠죠. 처음에 가진 그 마음 잘 유지하셔서 목표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느새 거기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그 목표에 도착해 있을 것이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전에 고민했던 나의 모습은 저기 멀리 있다. 결국에 내가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천천히, 흐르는 대로, 그리고 무모하게 선택할 바에 차라리 돌아서 가라. 느리게 가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3번 분들 3월 달 모습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보니까 이번에 숫자가 두 장이나 등장을 했어요. 이것을 보아선 엇비슷한 두 개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거나 두 개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각도로 문제와 상황을 검토하고 있을 수 있고요. 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다 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정을 내릴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고민을 그만두거나 선택을 포기한다면 쉽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나아가기 보단 혼자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나아가려 하고요. 상황의 변화에 휘둘려지지 않는 그런 균형을 잡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 보니 모두 잘하려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여유가 없는 현재이며 모든 것이 뜻대로 쉽게 되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고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모습을 이어서 보면 머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처한 이 상황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판단을 내리려 하고 있고 새로운 관점으로도 보려고 합니다. 보여지는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표면 너머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이라 보여요. 주변 상황에 휘둘려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기 위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감정보단 이성으로 균형을 잡아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때 괜찮아 보이더라도 내적 갈등과 피곤함, 뻐근함 두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4월 달 모습도 볼게요. 4월 운세는 어떨까요? 어, 여기서도 지금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지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지금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리딩이 맞는 경우에요 어떤 두 가지를 선택하고 고민하고 계시는지 이 사월은 선택과 결정으로 관계의 시작이 있는 날입니다. 이 때까지 혼란으로 인해 선택하지 못했다면 확신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를 가질 것이고요. 하루아침에 선택을 하거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현재를 유지하는 균형을 잡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우유부단한 마음이더라도 감정의 혼란을 느끼더라도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면 그 끝에 변화와 시작이 있을 것인데, 이 시작은 관계에 대한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어,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미 어, 남자친구, 남편, 아내, 애인이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애정과 마음이 열리는 그런 관계에 대한 시작,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적극적으로 주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연다면, 나의 직업이나 관계, 그리고 연애가 잘 풀리게 될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어정쩡한 입장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고착되고 고립되었다면 이것은 우유부단했던 나의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확실히 예스도 아닌 노도 아닌 나의 마음 때문에 성장과 변화가 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4월은 확실한 예스를 통해 많은 사람을 허락할 것이고 그 허락이 당신의 삶의 일부를 변화시키려고 할것 같아요. 자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면 어 직업은 금전은 관계운 합격음까지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일들이 관계 운 진짜 좋은데요? 금전에서 관계 운도 좋고 일적으로 관계 운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물질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결합을 통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잘 풀린다. 내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뜻이 잘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모호하고 불안하고 나의 일만 생각하면 미래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맞나 라는 확신이 전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월 달에 달 카드가 등장했는데, 6번, 통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이 짓는 형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달이 지면 어떨까? 보겠습니다. 원드 2번. 음, 뭔가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네요. 내가 아직은 고립되어 있지만, 지구본을 보면서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좋아. 지금 잘 됐으니까 더 멀리 가겠어. 이거 성공했으니까 다음 단계 바로 실행하자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 흐르듯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이 예술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창조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어요. 아, 나의 예술적인 재능을 더 발휘해보자. 전과 다른 부분들을 더 보여줄 거야. 예술 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달카드와 컵왕이 나오면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해주고, 이런 것들의 운에서 최고조라서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약을 말씀해드리자면 3법분들 4월달 직업운은 달이 지고 태양이 뜨는 차례입니다. 달이 질 때까지 초반에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중반에 전환점이 생기겠죠. 어, 잘 된다. 잘 되는 흐름을 내가 지금 타고 있구나. 물이 들어오고 있네. 노를 젓자. 라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요. 이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차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함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확신에 차오르는 결단과 선택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그릴 것이고요. 그 순간을 즐기며 콧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게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4월 달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접하면서 적극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나와 한마음 한 뜻이거든요. 어떤 거부감이나 방어적인 자세는 보여지지 않아요. 무엇을 원하던 막힘없이 흘러가는 관계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관계가 진행될 것입니다 재회나 연애운 또한 정말 좋죠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진행되다 보니 서로에게 강한 영향을 끼치고 서로의 뜻을 동시에 이룰 수 있어요 특히나 주도권은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만드 6번, 펜타곤 6번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흐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내 뜻대로 하기 좋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입장이고 나를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고 이끌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다. 그리고 금전운도 보면 6번 동시에 등장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금전운이에요. 우리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만족하는 매매나. 사장과 손님이 만족하는 장사나 상사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이렇게 예상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나의 수입이나 이익에 만족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나를 통해 주변 사람이 이익을 보았으니 나에 대한 명예, 인기, 평가 또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너무 좋죠? 우리 3번 분들. 너무 고민했어요. 너무 어중간한 신정이었고 어중간한 자리였어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됐었다란 말이죠. 근데 4월 달에는 예스 내가 허락하면서 길이 열릴 것이고 그 기회가 관계에서 온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합격은 소드7이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분들보다 좀 난이도가 높지 않은 시험. 크게 준비하고 가지 않아도 될 면접, 이곳저곳 면접을 보게 되시는 분들 합격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알바라든지 그러니까 대기업 이런 데 말고요.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서 합격운이 좋습니다. 노력 이상으로 따라주는 운이라서 여러분들이 적은 노력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커요. 반면 오랜 기간 기다리고 오랜 기간 걸리고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에 단번에 붙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격하기 때문에 이 얕은 지식은 어렵다 라고 볼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단기전에 능한 운이기 때문에 벼락치기나 필요한 부분만 준비하고 가면 되는 부분들은 빠르고 손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달 조언 볼게요. 4월달 조언 주변 의식하지 말고 주변에게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저 사람 내가 꺾어버리겠어 이겨버리겠어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내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좋겠죠. 경쟁하는 마음도 안 좋고요. 누군가를 꺾겠다. 누군가를 의식한다.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나의 운을 망치는 거예요. 관계운이 정말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이 운을 정말 잘 사용해 준다면 엄청난 지금 대박을 일으킬 수 있는 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은 너무나 좋죠. 따뜻한 마음, 베풀어주는 마음. 어내거 이익 안 따져도 돼라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월달에는 사람들을 신경 써주고 아주 친절하고 관대하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최우선으로 두고 나아간다면 이익이 어마무시하겠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운을 따라라. 너는 운이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일단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조언이 되겠죠. 내가 나서서 상황을 만들고 나서서 상황을 이끄는 게 아니라 운이 따르고 있으면 운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운이 만들어주는 상황을 따라가서 그 상황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용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인내심을 가지면서 차분하게 상황과 녹아드는 게 중요하다 무엇이든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담는 그릇이에요. 4월 달에 그릇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담아 줘야 돼요.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담아 줄수 있는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시면서 나아간다면 상황이 리드해 줄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안내해 줄 것이니까 이제 따뜻하게 웃으면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3월부터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월부터 여러분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키우는데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입니다. 일에 대한 확실한 장악력, 능력,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뒤처지는 것을 참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 경쟁에 강한 모습이 강조되어 보여요. 그러니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고 목적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굉장히 바빠 보이고 할 일이 많아 보여요. 주변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고 민첩하게 행동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진행하는 일도 막힘없이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 움직이고 있으니 그만큼 수고스러움이 보여요. 또 최근에 변화를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동수나 필요에 의한 움직임이나 행동들이 있던 분들은 이제 더욱 활발하게 소통과 교류를 하면서 빠른 결정 혹은 행동들을 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연애나 관계, 일상에 집중하기 보단 나의 목표, 꿈, 당장 해야 할 일에 움직이기 바빴다라 보이고 먹고 살기 위한 생각과 행동이 강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힘든 점이 있다면,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서, 친근함, 편안함, 행복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 타인에 대한 신뢰도 좀 약해져 있어요. 관계에 고민과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화롭게 어울려지는 것, 서로 깊이 감정을 교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들의 갈등이 해소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꼭 관계뿐만 아니더라도 감정 자체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취미나 즐거움, 재미보단 늘 일이 우선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나의 재미는 떨어지잖아요. 스트레스는 쌓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그러면 4월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월 달에는요. 이한 여성이 장미 넝쿨에서 꽃향기와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주변을 보면 가시덤불이에요. 이것으로 보아 4월은 주변에 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손에 쥐어진 이 꽃향기에 집중하며 그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딱 이것을 들었을 때 어쨌든 가시덤불이 있다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4월은 이 가시덤불보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서 느껴지는 행복 감사함에 더 집중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전부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4월은 감사할 것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느낄 때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알게 될 거예요. 과거 혹은 미래에 집중해 있을 것인지, 지금 주어진 것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서 나의 결핍을 채울 것이고, 스스로의 가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 많은 이유는 행복한 사건이 있다고 하거든요.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재미와 행복이 따르고, 그 다음에 배려와 친절함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협동, 화합을 통한 행복이며 서로를 생각했을 때 따라오는 이익들을 나의 두 눈으로 발견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은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 나를 알아주면서 높아지는 이 명예와 가치, 산만하고 바쁜 나의 삶에 얻어지는 풍요로움, 여러 가지로 강렬한 관계나 애착이 생길 수 있어요. 윗사람, 나의 동료, 친구, 가족 모두 해당이고요 사적인 감정과 마음으로 일과 나의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 어리게 모든 것을 바라보며 아끼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채워지는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너의 물질 일이 잘 되려면 이제 이 감정을 채워야 돼 그리고 그 감정을 채우게 되는 달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애정들을 좀 현실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윗사람이 나를 좀 마음에 들어 하거나 나에게 큰 투자를 하게 되거나 또 부동산 운으로 본다면 나에게 유리한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에 전파되고 다시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니 안전하고 보호받는 상황 속에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의 교류와 그 속에서 깊은 끌림들이 나의 정신과 물질까지 바꿔놓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직업은 금전은 왕 카드가 많이 나오죠. 황제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물질 명예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나의 자리 위치가 중요한 사람이다. 신경 쓸 것이 많다. 나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일단, 4월 직업은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타고난 리더의 모습으로 볼수 있고, 유리한 위치에서 통제력을 갖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모습 보단,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당장 원하는 것을 위해 움직이고 싶다는 모습이니, 열정과 열의가 넘치고, 나를 막는 것은 어떻게든 이겨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불굴의 의지가 좀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월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것이고, 밤낮 없이 나의 일에 몰두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4월달에 얻어지는 이익이 있는지? 아, 여러분들이 좀 손실난 부분? 어잘안 됐던 부분, 성과가 돌아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메꾸어진다. 안정을 다시 내가 잡아 놓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월과 차이난 이익들이 나타나거나 엄청 잘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빈틈을 채우게 될 것이다.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까 그러니까 대박운이랑 거리가 멀죠. 사월과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도록 뭔가 상승되고 크게 성장되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충족된다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열정을 갖고 진행시킬 수 있는 일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진행시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금전운으로는 컵 여왕이 나왔어요. 이제 크게 돈을 잃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고 대담하게 돈을 쓰거나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이고 큰 변화 없는 금전의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쓰게 된다면 사치보다는 이 주변 사람에게 돈을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모임이나 약속에 나가면서 돈을 쓰게 되거나 좀 커피나 점심, 저녁을 사주게 되거나 가족과의 외식에서 내가 돈을 쓰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아 니라 관계, 가족, 뭐 이런 부분 에서 쓸수 있는 지출 이 예상 돼요？그리고 여러분 들은그돈 을, 써야 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좀 쓰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써야겠다, 나갈 돈이라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보여져서 4월달 여러분들 계획 속에서 좀 금전에 대한 계획을 쓸때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크게 한 번에 돈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아도 한꺼번에 쓰게 되는 흐름들이 있어서 비상금 잘 마련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월급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꼭 비상금 마련해 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운이 정말 좋다고 했죠. 지금 관계운에서 치유와 회복이 들어서고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흐름이 나타나줬어요. 강압적인 흐름이 아니라 수병, 수평적인 흐름이라서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내담자님도 이타적인 데다가 솔직하게 사람들과 마주하기 때문에 4월의 관계운 매우 매우 좋습니다. 만약에 어긋나고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면 4월에 완화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고요. 더 긍정적으로 나아간다면 화해와 치유까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까워질 수 있는데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그 이상으로 관계가 발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념이나 정신적인 방향이 서로 일치하며 서로의 확신을 가지는 4월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합격원을 보면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의지와 열정이 강해진 상태예요. 그러니 4월에는 자신의 공부와 시험에 집중하고 있거나 앞으로 미래를 위한 행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완성보다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과 계획 수정, 앞으로를 위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합격을 기대해 볼수 있고요. 지금처럼 꾸준히 나아간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더더더 높아져요. 합격 가능성 추가카드 뽑아볼게요. 아, 어, 조금 불안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어, 준비는 했는데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한 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력 이상의 결과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도 불안하고 좀처럼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위험을 잘 피해서 내가 시험을 너무 잘 치는,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컨디션이 그날 잘 따라줘서, 그 전까지는 안 좋았는데, 컨디션이 잘 따라줘서 좋은 합격운을 갖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불안했는데, 결과는 예상외로 너무 좋다. 라는 결과들이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4월달 조언 봐야겠죠? 가족카드가 또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림 보시면 비슷하죠? 관계에 대한 좋은 소식.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조금 안정적이지 않아요. 내가 왜곡해서 보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을 소개해서 그 소개한 내용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추측, 내 생각, 예전에 너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별로였어. 이런 어떤 생각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좀 거리가 있거든요. 믿지 않아요. 마음이 완전 열려있지 않고요. 그리고 좀 관계적으로 회의감을 갖고 계셨던 분들 고립감을 느끼셨던 분들도 사람들이 좋지만 내 마음은 아직 열려있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합류해라. 모임에 나가라. 참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대요. 지금 가진 것에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고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능성도 큰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번 분들이 어떤 상황이고 관계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이 관계를 좀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관계를 잘 이어나가면 어떤 이익이 생길까? 정신적인 변화가 크대요. 생각 그리고 나의 마음, 제3자의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나의 내면의 어린아이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치유와 회복이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해요. 물질과 관계는 정말 다른 부분인데도 관계가 잘 풀려서 물질이 잘 되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해준 조언 때문에 물질의 기회를 얻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항상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결국엔 모든 사람과 화합해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 4월 달에 좋은 기회 들어와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옆에 많으니까 무리에 참여하시고 화합하시고 사람들과 긍정적인 말 주고 받으면서 미소 잃지 않는 사월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이익 들어오고요. 운이 따라주는 걸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